9. 요람.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다. 여호와께서 높아지시다. 북이스라엘 제4왕조 4대왕, 전체적으로 제9대왕.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로 형 아하시야 왕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의 단축형입니다. 여호람은 히브리어로 예호람으로서 예호바와 룸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호람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으심, 여호와께서 존귀하심입니다. 1. 요람이 왕이 된 해는 아하시야가 죽은 해인 주전 851년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람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왕기하 8장 16절의 기록과는 반대로 남유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여호람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길라나못을 탈환하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전쟁에 참전하기 전인 주전 853년에 자기 아들 여호람을 미리 유다의 섭정왕으로 취임시켜 이때부터 자신과 함께 통치하게 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아합이 길라나못 탈환 전쟁에서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여 2년 통치 후에 후손 없이 죽었습니다. 이에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섭정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길라나못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므로 비록 아들 여호람과 아버지 여호사밧이 공동 통치를 하였으나 남유다의 실권은 여호사밧이 쥐고 있었습니다. 주전 847년에 여호사밧이 죽자 남유다의 여호람은 비로소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는 여호람이 단독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을 왕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며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 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 요람은 모압 정벌을 나갔을 때 물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로 조공을 바쳐오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는 병중에 있었고 그의 뒤를 이은 요람은 왕위에 오르자 곧바로 요단 동편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모압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때 요람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점거하고는 히브리어 파카드로 숫자를 세다, 계산하다,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군사의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동맹을 맺고 모압 징벌의 길에 나섰습니다. 모압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 사해 윗지방을 통해 요단강과 아르논강을 지나 모압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과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편을 지나 모압 남쪽 지방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사해 남단으로 돌아간 것은
많은 병력이 이동하기에 험준한 산들이 많았으므로 모압이 방비를 소홀히 할 것을 알았으므로 여호람은 전략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모압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군이 모압 정벌에 나선 지 7일 만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물이 없어 뜻밖의 큰 위경에 빠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할 위기요, 순식간에 몰사하게 될 절대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적인 방법만을 의지했던 여호람과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람은 전혀 믿음이 없이 아 슬프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붙여 죽인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고 요청하였으며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신 이는 히브리어로 바테히 알라이우 야드 예흐바입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여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첫째,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모압 사람들이 패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날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엘리사의 예언대로 분명히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골짜기의 개천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압 군대는 이 물이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여 방심한 상태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다가 기습 공격을 당하여 대패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3. 요람은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왔을 때 겁을 먹고 옷을 찢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으로부터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라는 편지를 받고서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은 것을 책망하면서 저를 자기에게 보내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람 왕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다지도 겁을 먹고 있는가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멀리서 소문만 듣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람왕은 엘리사의 기적을 여러 번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악한 불신앙적 태도였습니다. 지금 멀리서 온 아람 나라의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요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값진 부활을 지척에 두고도 눈앞에 보이는 아람 나라의 침공이 두려워 옷을 찢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금으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4. 요람은 아람 제1차 침공 때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닫히고 열리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람은 번번이 패배하였는데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계책을 미리 알아 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군대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대군을 동원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순식간에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엘리사의 인도하에 도단에서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아람 군대를 잘 먹여 돌려보냈습니다. 요람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몸소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5. 요람은 아람 제2차 침공 때 아람 군대가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간 이래 한동안 계속되던 평화가 깨어지고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가 없었으며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가 은 83겔에 팔렸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푼테는 문자적으로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인데 하푼테 4분 1갑이 은 5세겔에 팔렸다는 것 역시 당시의 기아 상태가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푼테는 가장 비참하고 불쾌한 식료품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중에는 여인들이 제 아이를 잡아 삶아먹고 내 아이를 내라 하면서 다투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람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속에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람 왕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핍절하여 멸망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 격분하여 당시 백성이 당하는 참상의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며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었고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제1차 침공 때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놓아주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뒤따라 왔습니다. 엘리사는 집안에 있었으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오는 것과 요람이 뒤따라오는 것까지 훤히 알고는 요람을 가리켜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고 하면서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요람 왕의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불신의 말을 했으며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면서 그 장관의 죽음까지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기근의 상황에 성문 어귀에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둥병자로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는 사정이라 네 문둥이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람 진에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문둥이가 일어나 걸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헷 사람과 애굽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치러 오게 한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혼에 일어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갔는지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은, 금, 의복과 식량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문둥이는 아람 군대의 진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갖추기에 급급했지만 자신들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의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했습니다. 네 문둥이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풍요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함으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모든 식량난이 해결될 것이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한 장관은 왕의 명령대로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양식을 구하러 가는 백성에게 밀려 넘어져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내일 이맘때에 이르리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요람이 통치하는 동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늘어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하늘에 사무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 빚을 갚지 못하여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람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요람의 생애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체험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독한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없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생질인 유다왕 아하시야와
동맹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반을 일으킨 예후의 화살에 염통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의 생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죽이려 하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